안녕하십니까. 저는 배제대학교 한국문학과 17학번 이희원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배제대학교 한국문학과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번 가보시죠. 시은 씨, 지금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 건가요? 이곳은 이미지 메이킹을 공부할 수 있는 전용 강의실입니다. 이곳에서 헤어, 메이크업은 물론 객실 승무원의 이미지를 갖출 수 있는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항공 승무원이란 어떤 이미지인가요? 승객들에게 편안한 이미지를 줄수 있는 미소와 단정한 헤어, 울고든 자세가 객실 승무원이 갖추어야 하는 이미지입니다. 네, 이렇게 선배들에게 헤어 메이크업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헤어 메이크업을 받는 공간도 있지만 학생들의 편의를 위한 휴게실도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가보실까요? 네, 마침 학생들이 지금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유리 씨, 지금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 건가요? 아직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선배님들께 학교 생활에 대해 여쭤보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는 휴게실로만 쓰고 계신 건가요? 아닙니다. 현재 양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사물함이 구비되어 있는데 저희의 개인 용품 또는 전공책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정말 학생들을 위한 공간인 것 같습니다. 이제 배제대학교 항공문학과만의 자랑인 막업실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네, 마침 학생들이 실습을 하는 것 같은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모두 좌석 테이블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음료 주문해드리겠습니다. 음료에는 물, 알로에, 토마토 주스, 포도 주스, 콜라, 사이다, 맥주가 있습니다. 어떤 음료 드시겠습니까? 저는 포도 주스요. 음료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시원하게 드십시오. 감사합니다. 기내 실습은 어떤 활동을 하는 곳인가요? 기내에서 제공되는 식음료 서비스 실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 무슨 상황인 거죠? 두성 씨, 지금 무슨 상황인 거죠? 항공기 비상 상황을 대비한 탈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아까 되게 실제 상황인 것 같았는데 따로 교육은 받으시나요? 전공 시간 내에 탈출 요령 교육을 받고 철저하게 익혀서 수업 시간에 배운 전공 지식을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전을 최선으로 하는 객실 승무원에 걸맞는 수업이었습니다. 이제 배제대학교 항공운항과를 더 자세한 내용으로 파악해 볼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항공운항과 17학번 박정원입니다. 두분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17학번 윤성은. 19학번 김유리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뒤쪽에 붙어 있는 포스트잇에 적힌 질문들로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배제대학교 항공운항과를 소개해 주세요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학과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우리 배제대학교 항공운항과는 대전 지역 최초 4년제 항공운항과이며 항공 객실 승무원을 양성하고 있는 학과입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배제대학교 항공운항과만의 장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 학과만의 장점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 학과는 교수님과의 1대1 멘토 멘티 수업으로 전문 항공 서비스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교육받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대만, 미국 등 다양한 국가에서의 교환학생 제도와 어학연수 프로그램은 물론이고 다양한 외국어 수업, 방학 중 진행하는 토익 아카데미 등을 통하여 많은 재학생들이 영어와 제2외국어 실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항공운항과의 전공 강의실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학과의 자랑이라고 불릴 만한 전공 강의실 소개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미지 메이킹을 공부할 수 있는 전공 강의실부터 전국에서 탑3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막합실이 있습니다. 보잉 747 항공기를 그대로 재현한 배제항공 막합실은 금방이라도 날아갈 것만 같은 완벽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입니다. 항공운항과는 실습과 견학을 많이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배제대학교 항공운항과는 어떤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학과는 정말 많은 견학과 실습을 가고 있는데요. 그 중에는 어떤 곳이 있을까요? 1학년 때는 아시아나 항공 체험교실, 2학년 때는 제주도 국내선 실습 및 호텔 견학, 3학년 때는 홍콩 캐세이 퍼시픽 항공 견학, 4학년 때는 베트남 항공과 오스트리아 항공 견학 등 4년의 교육과정 동안 체계적인 현장 체험의 기회를 갖습니다. 정말 많은 실습과 견학을 가는군요.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벌써 아쉽게도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럼 같이 마지막 질문을 한번 볼까요? 항공운항과를 졸업하면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학생들이 알고 싶어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우리 학과를 졸업하면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나요? 국내외 항공사 객실 승무직, 공항 지상직, 항공화물 운송직, 비서 등 다양한 분야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네, 승무원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입시를 준비하고 있을 학생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우리 배제대학교 항공운항과는 학계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항공 승무원의 꿈과 희망을 가진 재학생들에게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었던 항공 문화와 지식 세계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렇게 저희 학과에 대해 많이 궁금하셨던 부분에 답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상으로 진행을 맡은 박정원, 윤정은, 김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